옛날 추억을 생각해서 옛날의 팟빵을 만들고 싶은 게 제 희망입니다. 30년 전 단팥빵 한 가지로 시작해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한 길만을 걸은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제빵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시니까 저희가 좀 부담을 가져요? 부담가시네요. 원래 이렇게 좀 말이 없으세요, 사장님? 아, 그렇진 않은데 오늘 카메라가 있으니까. 직원이 말이 많아졌어요.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진실한 순간. 30년간 묵묵히 지켜온 그의 신념이 빵으로 보답받는 순간인데요. 아, 탐스럽다. 익숙한 모습 속에 숨은 비범한 맛의 자태. 깨가 포인트예요. 매일 아침 직접 만든 찹쌀떡을 품어 쫀득한 맛이 일품인 찹쌀떡 단팥빵부터 짭짤한 맛으로 단팥의 달콤함과 고소함을 높여주는 크림치즈 단팥빵. 부드러운 맛이 매력적인 생크림 단팥빵까지 다양한 맛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추억을 부르는 다음 주자가 또 있답니다. 바로 학창시절 친구들과 먹던 풀빵. 풀빵이에요. 옛날에 먹던 추억을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와, 진짜,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근데 이거 보시면 진짜 옛날 생각나세요? 나죠. 시장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풀빵이잖아요. 맛있잖아. 잠시 떠나는 추억여행. 여름도 맞이하는데요. 팥으로 만든 아이스크림도 단골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요. 드시면서 어떤 생각 나세요? 시원하고 어렸을 때 생각 많이 납니다. 여기는 단팥빵도 있지만 이런 옛날 아이스크림도 있어서 아주 재밌는 빵집이에요. 단팥빵 하면은 저희 집이 최고의 단팥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시간은 흘러 돌아오지 않지만 추억은 남아 곁을 지키는 골목빵집이었습니다.